바다에 들어가서 조개 잡는 재미도 있고 뭐 다른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따는 재미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수다왕가, 사다함가, 아라함가를 키워 나가는 마음의 과일을 키워 나가는 것도 굉장한 재미거든요. 이상한 건 수다가 사라지면 수다원가요. 마이 남에겐 마이 사다 주면은 사다함가. 모든 걸다 알아차리고 아나함 아나 모르나 아나 아나함가. 다 알아보면 다 알았다 한 아라한가. 예?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깨살스럽게 그렇게 개팍하게 외웠어요. 그 자, 오늘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자무에다, 그죠? 내인데 그렇게 좀 못되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신경 쓸거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예,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원력이 있는 사람만이 지혜를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 원력이 무생법을 얻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아 가야 될 대목이 뭡니까? 하장세계 품에 그 앞에 보면은 가장 중심, 최중심 향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변묘화강.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죠. 54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자들이여, 차 무변 줄 것이기 바랍니다. 묘화강. 무변 묘화강 향수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중심, 그죠? 최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변 묘화강이라고 하는 향수회가 있고, 그 동쪽에 염장 향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참.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자,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대학원생 좀 돼가지고 그래. 자, 무변 묘화 강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화장 세계의 최중심, 가장 최자, 가장 중심의 향수의 이름이 무엇이다? 무변 묘화강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대학원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문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가장 중심의 이름을 무변 묘화강이라고 했을까? 이런 대목까지는 이제는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문수생님. 무변하다란 말은 그 어디에 또 막힘이 없는 무량, 무변,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묘하라라고 하는 말은 연꽃을 다른 이름으로는 묘화라고 합니다. 능음으로 빌리자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없이 절대적으로 맑은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탁한 자리에 있더라도 맑은 것을 묘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묘할 묘자, 깨끗할 정자. 연꽃이 진흙탕에 있더라도 깨끗하다. 이것이 묘정이고, 그래서 다른 잡것이 탁한 것이 아무리 오더라도 그 탁한 데 물들지 않은 청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슨 꽃? 연하고 묘하다. 요런 것이 바로 제일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도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조금 억세게 생겼네요. 억세입니다. 억세게 생겼으니까 억세라. 여기 좀 깁니까? 어떻습니까? 길이가. 예, 짧습니까? 아, 뭐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깁니까? 그럼 인생을 진짜 그래 살아갑니까? 늘 상대적 빈곤을 느끼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중도 소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존재가 신비롭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따로 불교적인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 난 도토리로서도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묵을 만들 수 있다. 막 묵잖아. 때로는 묵사발이 되잖아. 네. 나는 밤으로서의 충분히 내 존재의 가치를 만족한다. 근데 그게 이제 중도 정견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눈을 잡아째고 머리에 제초제를 뿌리고 뭐 이렇게, 예? 야단을 하잖아요. 머리 고대를 하고 뽑고 찢고 뭐 그래 야단합니다. 옷부터 시작해 전체가 다. 여기서 무변묘학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묘하라고 하는 것은 청탁을 초월했다는 말이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중도 정견을 두고 그 인연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수순합니다. 그 금강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육조스님의 육조 단경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은 바로 육조스님의 첫 법문 불사선 불사악이라. 악한 것도 놓고 착한 것도 놓고 못된 놈도 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놓아버리고, 부처님께서 제바달타 품에 나오듯이 제바달타가 나의 전생에 스승이었노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당신을 미워하던 악제자로부터 해탈해버렸죠. 거기서 이제 중도 정견이 서지 않고 저놈은 영원히 나의 상대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계속 몰아붙였다 하면은 오늘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앙받지도 못하겠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향수의 중심에 그 바다 이름은 향수에는 뭡니까? 무변 묘화광이다. 이 무변 묘화광이란 뜻은 중도로서 지혜와 자비를 묘용이라, 묘용이라. 그러니까 약을 어린아이들은 약하게 쓰고 또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두 알씩 세 알씩 쓰고, 그죠? 그 묘용. 어마어마 해가지고 뭐젖 먹어야 될 아한테 막 가지고 약 먹여가지고 술 한잔 먹여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춤형 되는 게 뭡니까? 묘용이라. 묘용. 침을 이렇게 찌르는데도 자 보십시오. 보셔야 돼. 직선으로 찔러야 될 자리 있고 옆으로 찔러야 될 자리 있고 튕겨야 될 자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저 그림을 할 때도 먼저 색깔 칠해야 될 때가 있고, 보나 안 보나 옅은 색깔부터 먼저 칠해야 되겠죠. 검은 색깔부터 칠해놓으면 막 그거 다 묻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이래 보니까 20층까지 해가 향수에 무슨 향수에 무슨 세계종 거 있다 이래 보면 막 수박 그 달기식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할수 없이 하나씩 집어넣어 갑니다. 수박도 보면 어떻습니까? 줄무늬가 희끄리한 게 있고 깽한 게 있고, 그죠? 넓적그리한 게 있고, 수박 껍데기도 얇은 게 있고, 복수박 같은 게 얼마나 얇습니까? 5mm쯤 되고, 그죠? 저쪽에 대동 수박 같은 거 얼마나 두껍이 뚝이만큼, 대하 수박 같은 거 두껍고, 예? 무등산 수박은 어때요? 제 배맛하고 이만하다고. 그게 이제 천차만, 산 수박은 또 어떻습니까? 요 조막띠 맛하고, 예? 천차만별이라.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신기할 정도로 달라요. 이렇게 살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참 세계는 넓고 세계종은 더 많구나. 그렇게 희한한 놈다 있구나. 이제 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것은 전부 다 아, 그렇게 되면은 중생의 세간은 망상 음력으로
지탱하고 소지하는 것이고 열의 세간은 뭐로? 지혜로. 예? 어째 그리 잘하시지? 부처님의 세간은 무엇으로 형성된다? 지혜로. 정지 소지 비어경이라. 지혜를 정득한 사람은 똑같은 땅을 딛고도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은 극락이셨고 우리는 극락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서도 뭡니까? 상대적인 중도 정기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이 가진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 그 얘기를 이제 중도 정기는 우리 속담이 일어났습니다.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면은 가랭이 찢어진다고. 뱁새는 뱁새만큼, 항새는 항새만큼. 나 이대로 넉넉하다. 김수환 추기경도 그래 말씀하셨죠. 그 제 거 표절한 거죠. 정말 이대로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하죠. 충분하죠. 그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일체 무변 법회해이시니라 거기까지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56페이지. 아유 뭐 하다가 벌써 한 30분이 홀딱 지나버렸네. 차상에 가불찰미진수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섬변하며 향윤이라. 형여건강이며 일체보장엄 영망해주하야 종종장엄건강운으로 미부기상하고 삼불찰미진수세계 불호는 공덕사항 광명보조시며 이위로 불찰민수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이름은 선변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또 스스로 변화를 잘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대해서 선변화란 말은 자타 간에 남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똥꼬집 피우면 그건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묘향윤 저기 아 그래 그 어디죠 북한에 보현산 보현사 서산대사 계시던 보현사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묘향산. 그러면 보현보살은 어느 산에 사신다고 우리 함종에서는 얘기를 하나요? 예, 보현사 오니까 저기 아미산 보현사라고 써놨죠. 여기에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 제불 제보살. 옛날 여분은 다 그랬죠. 문수보살 어디에? 청량산 금색계. 그래서 한경을 좋아하시던 청량국사는 그 오대산 이름을 따서 청량이 됐죠. 청량산. 형상은 금강과 같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방울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각가지 장엄한 둥근 광명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새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섰으며 부처님의 명언은 공덕상. 공덕상이 맺히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등망스럽고 공을 많이 치성을 드리고 하는 사람은 바람일행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일행. 그 불태전에 보리심이 있어야 모든 바람일을 행하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결석은 안 해야 됩니다. 결석하시면 어디로 가신다에 가셔야 돼요. 일반 외과 신장 결석. 저기 또 맥주집에 가서면 요로 결석. 공덕상 광명 보조. 그러니까 뭐 청량국산이 보조국산이 이런 분들이 전부 이름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함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묘향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은 뭡니까? 비로봉. 네, 비로봉입니다. 그 뭐 말씀 드릴 것도 없어. 무조건 비로봉입니다. 뒤에 뭐 사람들이 조금씩 바꿔서 그렇지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전체가 다 원래 비로봉이었죠. 차상에 가불 잘미진소 세계아야유 세계하니 명요색광명이라 기상이 유염하니 보륜이며 무변색보향소해주하야 보강명 진주 누가군으로 미부기상하고 사불잘 미진소 세계가 위호하야 순일청정하니 불호는 성근속출응 변조시며 이비로 불잘 미진소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그러니까 세계를 지나서 세계면 이때도 굉장한 건데 어느 만큼요? 불찰 미진소 세계. 그러니까 팔공산 모든 나뭇잎 숫자만큼의 세계를 또 다시 지났어. 그죠? 또 세계가 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제 잠시 뭐 이렇다 해가지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잃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는 것이 있다. 지고 싶어도 토지 질 수가 없다. 왜? 내 자신이 열의 태양이니까. 아주 내 손바닥 맡은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손톱 맡은 내 그 심강 지강을 사사사사 비비고 나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온 우주를 듣고도 남겠더라고 하는. 그 능경이 그 얘기에 나오죠. 공생대각 중하니 여의 일구발이라. 저 우주 허공이 넓으냐? 내 마음에 비하면은 저 내 마음은 바다와 같고 저 넓은 우주 허공은 바다의 물거품 한 방울밖에 안 되겠더라. 원각경에도 그런 나오죠. 무변 허공이 저 가없이 넓은 허공이 있다. 우주가 그것이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 각소 현발이니라. 내 본각 중심에서 나왔을 뿐이다. 달마스님 출가할 때도 그 얘기했죠. 뭐 선어록을 보든지 경전을 보든지 그걸 믿는 것을 불교를 믿는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처럼 긴가민가 하고 아리까리하고 뭐 아프리카 갔다가 프랑스 알송달송하고 일본 갔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네, 확신을 가지면 이제 삶의 태도가 자기가 기양 쪽으로 이제 가볍게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차상에 가불잘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선계부라 상여연하며 아 잠깐만요. 이거 그냥 넘어간 거 아이가? 그죠? 이위로 불잘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색광명이라. 묘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새 있죠. 무지개 색깔 있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예? 뭐라고 한 가지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온갖 잡색이 가장 묘하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묘색이라 그래요. 묘색, 공작색 예? 그런 것처럼 비단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묘색 강명이요 그 형상은 많이 보배 박해와 같고 끝없는 색 무변색 보배 향수에를 의지하여 머물며 넓은 광명 진주 누각이 거기에 덮이고 내 불찰 미진소 세계가 둘러서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선근속출응이라. 근속이 잘 출응하시는 변조시라. 그래 나와가지고 두루 비추신다 이 말이죠. 출응이란 말은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걸 출흥이라 하죠. 원래부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처음 오시던 그 강 이름이 주강이라고 있죠. 주강, Pearl River라고. 그 영어로는 Pearl River라고 하죠. 중국 광주, 광저우에 있는 거. 강 속에는 진주가 있어서 아름답고 산에는
금이 있어서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는 불성이 있어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 이제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꿀에는 꽃에는 꿀이 있어서 아름답고. 이 위로 차상에 가불 찰미진수 세계아야 유세계 한이면 성계부라 상여 연하며 건강향수 해주하야 이진광명 향수 누르로 미부기상하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호는 법히 무진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이름은 선계부라. 잘 덮어준다. 잘 덮어줘야 될 건데 우리는 막 앵간하면 남 헤베 떴잖아요. 형상이 연꽃 같은데 건강향수회를 의지하여 머물며 티끌린 광명향수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다섯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섰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법피 무진해시다. 법피. 그래서 무생법비를 얻은 사람들은 공양을 두 가지 공양을 하신다 하죠. 하나는 법피식이요 하나는 선열식이라고 이렇게 열반경에 나오죠. 법피식 선열식. 법피 법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거기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잡념이 끊어지면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고민되는 일들이 끊어지면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이제 계속 단련하고 단련하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아주 그 솜씨 좋은 그 뭐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가 이렇게 볼을